자, 요번 9월 모의평가를 제가 평가를 해보면요. 일단 6월보다도 쉬웠고, 작년 수능보다도 쉬웠죠. 쉬운 정도가 굉장히 많이 쉬웠던 것 같고요. 일단은 문학을 비교해보면, 문학이 달라진 게 있었다면, 그냥, 현대소설하고 시곡이 결합된 부분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였고요. 다른,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아, 그럼 수능 때는 다른 영역, 문학끼리인데 다른 영역도 결합할 수 있겠구나. 6월 달에는 고전시가와 수필이 결합되는 형태가 나왔는데, 여긴 이게 나왔고요. 그냥 결합되어 나왔지만, 두 작품이 갯마을이랑 똑같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빠르게 풀수 있었고, 깊이 있게 고민 있는 작품들이 없었기 때문에, 문학작품 보기 선택지를 토대로, 절반 이상 쉽고 빠르게, 거의 지문은 필요한 부분만 가도 풀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나왔기 때문에 문학에서 보기 선택지를 가지고 논리적 근거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갔던 친구들이라면 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시간 세이브가 이루어져서 비문학을 쉽게 풀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학의 특이사항 크게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문학은 이 정도로만 나온다면 우리는 문학은 맞추는 걸 떠나서 이제 시간을 줄이는 과목이 될수 있는 거고, EBS에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주어진 보기 조건만 봐도 쉽게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원리만 익히면 앞으로 남은 기간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독서 영역을 보면, 독서 영역은 이제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제 독서론 영역이 이제 굳어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살짝 변화가 있다면 인문 지문이 결합했는데 이번에는 사회 지문이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예측했고 컬 모의고사도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사회지문이 결합했다는 말은 앞으로 과학지문도 결합이 될수 있다, 또는 인문과학이 결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문 결합형이 달라질 수 있는데 결합형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인문지문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고, 그러나 크게 까다로운 건 아니었어요. 같은 말에 반복이 많았기 때문에. 과학지문은 굉장히 짧고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독서 지문도 6월이나 수능이면 상당히 쉬웠기 때문에, 수능날은 이 독서로, 아니, 수능날은 독서 영역은 조금 올라갈 것 같고요. 문학은 요 정도 난이도가 유지되거나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별력이, 지금 9월 모의고사라는 변별력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화작도 크게 변화는 없고, 언어 매체에서 문법, 여러분 눈이 걱정하지만 제가 예상한 대로 여러분들 문법 영역 5개는 너무 쉬웠고, 6월에 없었던 9월에 고전 문법이 추가됐지만 전혀 어렵지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문법이 굉장히 지식을 묻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단순화됐다. 그래서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풀수 있는, 역시 시간 세이브를 할수 있는 영역으로 문법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점수가 크게 나오지 않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수능이 이 정도 난이도로만 나온다면 남은 두달 동안도 충분히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요번 9월 모평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이거를 시험을 못본 친구들은 다시 한번 내가 아직도 기본이 안돼 있구나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보면 9월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간단히 언급하고 끝내볼게요. 지금 보는 것처럼 문학은 굉장히 지금 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학을 여러분들 EBS라든가 EBS 공부는 하긴 하는데 EBS를 너무 내용을 암기하는 식보다는 보기나 선택지를 논리적으로 읽어내는 힘, 특히 여러분들 현대소설과 저기 시곡 합쳐진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 해설 강의를 보게 되면 거의 지문 안 가고 다풀수 있거든요. 논리적 관계, 보기 선택지를 통해서 작품의 핵심을 잡아내는 능력.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건 암기력을 묻는 시험이 아니고 배경지식 묻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충실히 기준을 잡아서 스스로 분석할 수 있니라는 능동적인 여러분들의 응용력과 분석력을 묻거든요. 요거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하면 되고, EBS 작품은 합곡하더라도 달달달 암기나 내용 정리 안 나옵니다. 이거를 연습하는 용으로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독서 영역의 지문 구조, 유사 주제라든가 문장 구조 유사한 것들 그동안에 나왔던 좋은 기출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줄 것이고 그것들을 분석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서 지문은 논리적 글읽기가 되어 있는지 지식이 아니라 논리적 글읽기, 쉽게 말하면 첫 문장을 보고 첫 단락을 보고 앞으로 뭐가 나올지 벌써 예측이 되고 빠른 속도로 읽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선별하면서 그리고 핵심을 정리하면서 내가 주체적으로 지식 없이 모든 문장에 매달리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문장과 아닌 문장들을 읽어가면서 선별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만 키우면 이 정도 난이도만 나오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9월에서도 공부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열심히 안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공부 방법 때문이거든요. 두 달 동안 국어는 공부 방법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해석하는 능력, 혼자 기준을 잡아서 여기에 기준을 잡아서 읽어 내려가는 힘, 그 속도를 높일 때 시간 내에 다 읽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1등으로 갈 수 있거든요. 지금도 충분하니까 공부 방법의 변화,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공부 방법의 변화를 하고 더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 원리를 쌓아서 접근할 때 여러분들은 충분히 1등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